만약에 부정한 청탁을 할지 대가성이 없다 보면 왜 이런 행위를 계속 해왔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 판사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변호인에게 묻고 또 이재용 부회장한테 직접 묻는 그런 심문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네. 자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나오는 것은 오늘이 이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1차, 2차 소환 조사를 이렇게 두 번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대치동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자들이 좀 질문을 하게 될 것 같고 마이크를 넘겨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도 또 관심입니다. 앞서서 1차, 2차 소환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들에게 전한 얘기를 잠시 좀 들어보고 또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리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환 출자 문제로 청탁한 사실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정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그 진실을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글쎄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이제 삼성 측에서는 아직까지 특검이 뭐 특별히 더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구체적인 증거가 몇 가지 밝혀지기는 했지만은 그게 과연 뇌물죄에 해당될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되느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두 가지 범죄가 추가됐지만은 추가된 증거를 보면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서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바이오 산업 규제 환경을 좀 개선해달라 예.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에 상응해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 네. 또는 빙상과 승마에 대한 지원 예. 또 동계영재 그 스포츠 센터에 대한 지원 이런 메모들이 발견됐습니다. 네. 이 부분을 과연 대가성 내지는 부정청탁 혐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영장 전담 판사가 판결할 건지 이 문제가 네.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정위에서 삼성 SDI가 가지고 있었던 삼성물산 주식을 천만 주 매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그걸 500만 주로 줄였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지시나 또는 압력이 있었는지 그에 대응해서 삼성 측에서 어떤 대가성 있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블라티미르라는 그 아주 비싼 말이 있습니다. 한 예. 20억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 말을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사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예. 오늘 판가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특검 사무실 앞으로 지금 차량이 한 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네. 이재용 부회장이 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을 태운 차량이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네, 자, 예.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되셨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환 출자 관련해서 청탁하신 사실 없으십니까? 네. 보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오늘은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네 번째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낸 상황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지금 아무런 표정의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되셨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환 출자 관련해서 청탁하신 사실 없으십니까? 심정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예. 네. 만약에 오늘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 측에서 만약에 오늘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1차 청구 때 영장이 발부된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심리적인 면도 굉장히 크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1차 영장 청구할 때 비해서 그 이후에 특검이 굉장히 보강수사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비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죄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물론 지난번 1차 영장 청구를 기각해서 선고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어떻게 기각을 시키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네. 네. 말씀 가운데 그 저 더 죄질이 안 좋은 면이 발견됐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을 그건 이후에 이제까지 이제 범행을 다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이후에 특검의 보강 수사를 통해서 예. 그 우회적으로 정유라 씨를 도우려고 하는 이제 플랜 B, 예. 뭐 프랑크푸르트에서 호텔에서 같이 최순 씨와 대체 회의를 한 것들 그리고 이러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정황이랄지, 예.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이후에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를 됐기 때문에 예. 공정거래위에서 이미 천만 주로 어떤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두 달 후에 천만 주식이 500만 주로 줄여졌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가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사가 굉장히 보강된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특검에서 이런 부분을 수사 않고 그냥 기소가 됐다고 한다면 사실 부정한 청탁과 대가한 게 있어서 법정에서 다루기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보강수가 많이 된 관계로 앞으로 법정에서 다투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만약 그 당시에 구속이 됐다고 한다면 특검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삼성의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고 나중에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삼성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네. 것들이 법정의 어떤 형량이나 유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네.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뭐 하지만 뭐 삼성 측에서는 뭐 그러한 과정들 자체가 다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성 측 입장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금융 지주 회사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부정 청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2월 달에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을 했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글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정한 청탁이 어떤 명시인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에서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왜 특검에서 대가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보강수사를 한 이유는 아니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가적으로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사실은 뭐 이재용 부회장이랄지 삼성에서 부정한 청탁할 때 명시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또 만약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를 잡는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이랄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네. 일반적인 뇌물죄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자백하지 않으면. 네.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는 당연히 대가적인 관계가 엄청난 대가를 준 걸로 보면 부정한 청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꼭 명시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이게 부정한 청탁이 맞다. 그러면 사실 부정한 청탁 인정이 되는데 이제 최근에 판례 중에 하나가 그 해군 전 참모총장이었던 종업군 참모총장 예. 그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STX가 앞으로 방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적 관계에 있는 다른 대기업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참모총장의 아들에게 이제 7억 이상의 돈을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명시적인 부분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STX의 향후에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대기업들을 제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준 것을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서 묵시적인 어떤 부정한 청탁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는 그러한 판례랄지 네.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에 대한 증거가 명시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이런 대가적 관계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황과 증거가 많다. 이렇게 특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오늘 영장 실제 심사에서는 삼성 측과 특검 측의 양측이 대가성, 그 삼성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돈의 대가성을 가지고 얼마나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인가, 이 대가성 규명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자,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특검 측에서 여러 가지 정황은 추가로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충적인 정황이지 결정적인 증거는 못 된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영장 그 전담판사 입장에 봤을 때는 지난번에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1차 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네. 대가성과 부정적인 청탁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지원경이 최순실과 정유라 씨에 대해서 삼성이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의 경로와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승마협회장으로 있고요. 네. 정유라 승마 지원에 직접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담당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받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삼성과 최순실의 연결고리로 지목됐는데 인정하시나요? 정유라 지원 끊으면 큰일 날 거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이었죠? 네.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바로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네. 자, 박상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승마 지원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실무적인 모든 부분을 다 지휘하고 또 그리고 실행했던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한 10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농단 과정에서도 11월에 독일을 가서 최순실 예. 씨와 함께 지원 그 특혜를 계속 논의했던 당사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같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영장 청구가 됐는데 아무래도 박상진 그 삼성 사장은 아무래도 구속을 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